먼저 SIB 불교 교육 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PD님들, 스님, 우리 불자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에 대해서 이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펴내신 교재 21세기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이랑 그다음 불교학 개론 레포트 포함해갖고 24권짜리 이게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아직 여기 2권에서 2권 한 38페이지 정도 여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그 위대한 교훈을 참고해갖고 사성제와 팔정도 12연기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성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 있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스스로의 현실에 얽매여 업을 짓게 되고 헛되이 윤회하며 그러한 무명 속을 헤매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번뇌 망상들이 우리들의 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번뇌에는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을 보고 부딪혀 생기는 이 36번뇌에 좋고 보통이고 나쁜 이세 가지가 부딪혀 108번뇌가 형성이 되는데 이들 번뇌 가운데 가장 뿌리가 깊은 것이 뭐죠? 삼독? 큰 소리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릴 때는 제 이제 이 호흡이 짧아갖고 이 숨이 번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큰 소리로 답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독 뭐라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삼독 바로 이 탐진치입니다. 이 번뇌 망상이 우리들 마음에 덮여 있으면 진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모든 걱정, 근심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 번뇌 망상에서 벗어난 청정한 삶,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성제로 그 실천 원리를 나타내는데 사성제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경전에 의하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네 가지 진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다고 합니다. 먼저 괴로움에 관한 진리인 고성제는 우리 인생은 온통 괴로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생의 팔고통을 보면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괴로움인 생로병사고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정원과 헤어지는 애별이고 마음으로 싫어하는데도 만나야 하는 원정회고 심신에 집착하는 괴로움인 오음성고인데 중생으로서의 삶은 결국 이러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지만 우리는 무명으로 인해 팔고에서 벗어나려고 빌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면서 오히려 업만 쌓아가고 있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인 집성제는 현실의 일체의 모든 것, 즉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 등은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이 있어 잠시 머물다가 인연이 닿으면 변화하여 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주개공의 이치죠. 세상의 모든 것은 생자필멸의 회자정리이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멸하지 않길 바라는 이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기고 지적으로는 무지하고 감정적으로는 욕망의 원인이 되지요. 또 경전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12연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아의 무명이 있는 인연으로 동작과 행업인 행이 있고 이 행이 있는 인연으로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육식작용인 식이 있고 이 식이 있는 인연으로 비물질인 마음과 물질인 육체인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는 인연으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육근인 육처가 있고 육처가 있는 인연으로 대상과의 접촉인 촉이 있고 촉이 있는 인연으로 느낌인 수가 있고
수가 있는 인연으로 욕망 가래인 애가 있고 애가 있는 인연으로 집착 탐착인 취가 있고 이 취가 있는 인연으로 존재인 유가 있고 유가 있는 인연으로 태어남이 있는 생이 있고 생이 있는 인연으로 늙고 죽음인 노사의 고통이 생겨난다는 괴로움의 원인을 상세하게 쓰라고 있습니다. 다음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로 괴로움은 타는 듯한 목마름의 가래 즉 집착으로 인하여 형성되기에 이러한 집착만 없앤다면 괴로움은 자연히 소멸되어 편안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열반의 가르침입니다. 즉 윤회에서 벗어나 저 언덕 피안에 이른다 무거운 짐을 벗다 본뇌의 뿌리를 뽑다 온몸이 평안을 얻다 생사의 세계를 뛰어넘는다 등 멸성제의 경지는 말로서 설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체험으로서 그것을 알고 누릴 뿐이죠. 다음은 12연기에서 살펴보면 무명이 소멸함으로써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함으로써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함으로써 명색이 소멸하고 이 명색이 소멸함으로써 육체가 소멸하고 육체가 소멸함으로써 촉이 소멸하고 촉이 소멸함으로써 수가 소멸하고 수가 소멸함으로써 애가 소멸하고 애가 소멸함으로써 취가 소멸하고 취가 소멸함으로써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함으로써 생이 소멸하고 생이 소멸함으로써 노사가 소멸하고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 실천 방법의 진리인 도성제는 12연기에서 엽관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뒤 21일 동안 관하시고 이치를 설하시면서 연기법이 완성이 됩니다. 노사는 생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생은 유의 인연으로 생겨나며 유는 치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치는 애의 인연으로 생겨나며 애는 수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수는 촉의 인연으로 생겨나며 촉은 육처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육처는 명색의 인연으로 생겨나며 명색은 식의 인연으로 생겨나고 식은 행의 인연으로 생겨나며 행은 무명이 있는 인연으로 생겨난다고 하였고 불교의 재상의 목적인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을 실현하는 지혜인 도, 보리, 각을 이루기 위한 실천 등목으로 사념처, 사정건, 사신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37각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분류 제시한 것이죠.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의 수행법이 중요시되듯이 남방불교인 소승불교에서는 팔정도의 수행법을 가장 중요시하지요. 팔정도는 욕락과 고행의 극단을 떠난 중도의 도로서 깨우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완전한 수행법이기에 정도 또는 성인의 도이기에 성도 그리고 팔정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팔성도지 또는 팔정도분이라고 하며 여덟 가지 정도는 도에 해당이 되는데 바르게 보는 것 정견 바르게 생각해라 정사 바르게 말을 해라 정어 바른 행동을 해라 바른 업을 지어라 정업 바른 업을 지으려면 바른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명 바른 생활로 바르게 노력해야 되는 정정진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야 되는 정념 이런 것들로 인해 내 마음 안정되게 만들고 늘 평안하게 그래서 정정이 되는 거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할 정도다. 여덟 가지 중도의 도다. 깨우침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정견은 올바른 견해로 우리 현실의 인생에 대해서 바른 인생관이나 불교의 바른 세계관으로 우리 현실이나 사물의 이치에 대해 걸림없이 올바르게 보는 법을 말하는데 무엇을 걸림없이 올바르게 보느냐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 이치를 의심없이 바르게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저것이 있는 줄은 모르죠. 상대의 입장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편견이 적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의 불협화음은 이런 편견의 견해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볼 줄 아는 정견으로 자기 편견의 집착을 멸해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보게 될 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정사입니다. 정사란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탐진치를 내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견에 의해서 사승제의 이치를 가장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사입니다. 우리는 가장 보편타당하고 정당한 사고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사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을한 올바른 말인데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등의 구업을 참회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화합되는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사승제의 이치에 합당한 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바른 말을 해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업이란 올바른 행동인데 정견, 정사, 정어 뒤에 나타나는 신체적 행위로 몸으로 짓는 업인 살생, 투도, 삼 등의 악업을 소멸하고 생명의 보호와 자비의 성근을 심는 것을 말하며 사승제의 이치를 바르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재앙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합장주나 백팔염주를 지니거나 차에 걸고 다니면서 남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이나 낚시 등의 살생을 일삼는다든지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불쌍한 이웃에 대해 자비심으로 봉사하는 대신 굿당이나 절에 가서 빌고 천도제다 기도다 하며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는 정업이 아니죠. 항상 사승제 이치에 맞는 선업의 실천행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다 보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정명이에요. 목숨명자를 쓰죠. 올바른 생활로 정당한 방법에 의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바른 생활이기도 하지만 수면, 식사, 업무, 운동, 휴식 등의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여 건강한 몸과 건전한 경제와 가정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며 사승제의 이치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노름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에 탐닉하는 오용락에 빠진 생활은 정명이 아니겠죠.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삶은 바르지 못한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한 주의나 배려로 사승제의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명입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바르게 노력을 해야 돼요. 바른 노력을 정정진이라고 하죠. 선업의 정장을 위해 용기 있게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물러슴이 없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진이란 이상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며 그것은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정어, 정업, 정명으로 악을 없애고 선을 정장시키는 노력을 중단 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디 가서 빌고 매달리고 찾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닦아서 만드는 삶의 완성을 지향하는 진정한 용기를 자신의 내면에서 키워야지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경계로 해서 빌고 매달려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사승제의 이치에 따라 자신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그런 마음과 행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 정념인데, 정념은 올바른 기억으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이상과 목적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어리석지 않아야 되고, 무조건 빌고 믿고 쓰고, 이건 어리석은 짓이죠? 무상, 고, 무아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승제의 바른 진리를 잊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 이런 이치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승제 바른 진리, 고진멸도의 이치를 잊지 않고 실생활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정념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승제 이치를 바르게 터득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서 이러한 이치를 실행할 수 있을 때 항상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수 있죠. 이게 바로 정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은 올바른 정신 집중으로 삼매의 수련을 통하여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신 동일의 수행입니다. 즉, 참선이나 염불 기도 등으로 사선정을 얻는 수행이죠. 이 팔정도를 사막으로 분류해 보면 윤리적 수행의 공부인 정어, 정업, 정명은 계에 해당이 되고, 번뇌를 끊는 마음의 수행 공부인 정념, 정정은 정에 해당이 되고, 번뇌를 소멸하는 온이 공한 이치를 깨닫는 정견, 정사는 해, 지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정정지는 계정의 사막의 공통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교진녀 등 다섯 비구에게 중도와 팔정도 그리고 사승제를 설하였고, 마지막 수계 제자인 백세의 수발타라 바라문이 세존이시여, 모든 사문가, 바라문가, 육사외도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일체의 지혜를 가졌고 다른 종파는 사교라고 하는데 진정 어떤 것이 진짜 사문이고 진정한 해탈입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팔정도가 없다면 올바른 사문이 아니고 올바른 종파도 아니고 올바른 법이라 할 수도 없는 게지요. 하물며 거기 어디에 일체지가 있고 해탈지가 있겠는지요? 하시며 팔정도를 낱낱이 일러주시고 팔정도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승제는 진리인 동시에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승제에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 사승제의 이익은 첫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둘째, 나와 세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얻게 한다. 셋째, 세상에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넷째, 궁극적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다섯째, 중생교화의 방편력을 지니게 한다. 이 사성제 팔정도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저의 소감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은 너무나 위대한 진리이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사실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평범하게 보는 물도 구성 성분을 관찰해 보면 산소와 수소 분자의 결합의 결정체이며, 또 탄소라는 원소의 구성이 정사면체로 완벽하면 빛나는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정사면체의 구성이 불완전하면 석탄이 됩니다. 즉, 불법의 이치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 자신의 선업이 규칙적이고 일목요연하면 보석같이 기여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만,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면 악업이 정장되어 석탄같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이 됩니다. 또 아무리 빛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도 분해하면 석탄과 똑같이 탄소라는 하나의 원소로 귀결이 되듯이, 우리 각자의 본 마음인 자성도 모두가 동일한 부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 자신,
그동안 그저 남과 비교하며 팔자와 운명을 탓하는 기계적이고 동물적 속성에 만족하며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 같이 서로서로 이끌고 밀어주면서 우리 열심히 서귀봉 대종사님의 길을 힘차게 손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쫓아가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날이 행복한 날 되시고 이것으로서 줄이겠습니다. 둘 수 없는 걸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